네. 이어지는 순서는 한겨레신문 김경락 기자 모시고 예. 내년 예산안에 대한 단상. 너무 시적인 표현인가요? 예산안과 단상은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혹은 이걸 몰랐지. 라는 것들. What we have to know about 내년 예산에 대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겨레신문의 김경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살 빠지셨어요. 예. 뭐 좀 수척해지신 것 같네요. 왠지 뭐 나라 구해요? 가을을 탑니다. 가을을 타. 와 완전히 야, 오늘 굉장히 피곤해. 왠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왠지 피곤해 보이니까. 내가 보기엔 여진족 토벌한 모습인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발도 하고 막 그렇게 오셨었는데. 네. 아.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산 아니라고 하는 게 발표되면 우리는 내년 예산 총액은 얼마고 예. 그게 작년보다 얼마 늘어난 거고. 네. 뭐 하나 더 하는 건 그걸 국민 1인당 나누면 얼마다. 네. 그래서 맨날 이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늘렸냐. 왜 세금 많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그러니까 도대체 네. 예산안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뭘 보고 뭘 알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도움을 청하려고. 예.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되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단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단상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안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국회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결을 해서 그다음 해부터 이제 정부가 돈을 걷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주 방대하죠. 뭐 지금 이번에 내년 예산안만 해도 한 600조가 넘으니까요. 그렇죠. 수많은 사업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돈 걷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그때까지는 공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까지 계속 이제 기자들은 취재를 하게 되죠. 네. 예, 속내용이 뭐지? 부풀렸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가서 예산은 발표 그 발표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뉴스에서는 사실은 단상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아마 그 31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고 한 네. 9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더 깊은 보도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재밌어. 네. 그런 거 재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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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뭘 봐야 된다. 정부가 속인다기보다는 네. 이제 보도의 숫자. 어떤 관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네. 이번에도 보면 슈퍼 예산 이런 말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네. 또 때로는 초 슈퍼 예산 이런 네. 말도 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런 말이 나온 게 7, 8년 됐어요. 거의 매년 할 때마다 그래요. 매년 슈퍼 예산이라고 예.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늘면 무조건 사상 최대가 되겠죠. 사상 최대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경제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제는 어쨌든 저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예산 규모도 커지기 마련인데 기자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눈길을 끌게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사상 네. 최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네. 속지 말자. 예, 당연한 얘기다. 그건 저도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걸 조금 깊이 보려면 네. 아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네. 그 증가율이 네. 예산이 늘어난 폭이 흔히 말하는 이제 경상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 실질 성장률 말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물가를 반영한 GDP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늘었으면 조금 더 속도로 빨리 많이 늘렸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좀 공격적으로 늘렸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조금 진보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시각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각이란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똑같은 현상을 놓고 정반대로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늘렸을 경우에는 어떤 쪽에서는 이제
퍼졌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퍼졌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 정부가 특정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했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적극적인 경기 방어에 나섰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신문 보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저 신문 보면 이렇게 쓰기 때문에 네. 그 두 개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정답은 그 어느 중간 정도 있겠죠. 예. 뭐 이런 부분 보실 필요 있고 예. 이번 예산은 조금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예. 내년 예산. 내년 그렇죠? 예산. 이게 보면 그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 심의를 받고 운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따져보는 결산이라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네.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그러니까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네.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좀 이제 예상치 못하는 변수라는 것들이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냐면 그 정권 마지막 해 네. 예산 편성 때 많이 나타납니다. 왜 정권 마지막 해? 생각을 해보면 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돈을 누가 쓰죠? 다음 정권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죠. 항상 연말 대선이거나 그렇죠. 다음 정권이 쓸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편성의 주체와 쓰는 사람이 주체가 다르죠. 그렇죠. 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정권 같은 정당이 이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런 큰 변화 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죠. 네, 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전임 정권은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만들 거고 편성을 하고 그 네. 유리하다는 것은 뭐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어쨌든 예. 만들 거고 그 다음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성하지 않는 예산으로 첫째를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한 때로는 그러니까 전임 정권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반면에 유리하게 편성해 배려를 받을 수도 있죠. 불리하고 유리하고가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제 교체되던 시기 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제 이전되는 시기를 두 개를 살펴봤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예측하는 거와 완전히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네. 어떤 거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는 예산으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한테 굉장히 어렵게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예산을요? 그렇죠.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냐면 예. 그 보통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그러니까 2012년에 편성한 2013년 예산이겠죠. 예. 그걸 보면은 세금이 잘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때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첫 해에 잘 거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0원 들어오기로 했는데 돈이 들어와야 지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도 100원 들어오기로 했는데 한 80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측을 잘못했네. 그렇죠. 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은 이제 지출만 보통 이제 표현을 해서 생각을 하지만 예산은 네. 돈을 버는 수입 쪽과 지출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징이 뭐냐면 지출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이고 네. 네. 지출에 근거되는 수입은 전망에 근거합니다. 전망에. 그렇죠. 전망이 틀려버리면 지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망에서 그런데 100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원이 들어와 버리면 네, 그다음에 네. 50원 남는 거죠, 뭐.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재정 여력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뭐 수지도 좋아지고 이렇게 네. 될 거고 반면에 100원이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보고 예산을 짰는데 50원밖에 안 들어오면 그다음에 정권 입장에서는 뭐 적자 재정이라고 혼나겠지. 적자 재정의 수준이 아니라 돈을 못 쓰게 돼요. 예산에는 잡혀 있고 그렇죠. 철도는 깔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 그 철도 못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돈이 없어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편성을 하기 마련인데 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당시에 그 세금이 그러니까 정부 수입이 줄어든 규모 굉장히 컸습니다. 20조 정도 돼요. 갑자기 세금이 안 거쳐서 예, 세금하고 보험료 그러면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네. 왜 세금이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안 거쳤어요? 그냥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니면 네. 정부가 예산 짤 때
경기는 변동이 없었는데 조금 너무 과도하게 뭐 잡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의도든 실수든 그렇죠. 조금 그걸 네.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네. 박근혜 정부를 차기 정권을 괴롭히려고 그랬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그 당시가 2012년 13년 누가 당시에 될지 모르니까. 당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가장 큰 이제 이 거시 경제학자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상했던 것만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예상보다 당시 아마 기억을 되짚어 보면 많은 언론 보도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장밋빛 전망.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만큼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2013년 네. 정세는 없었지. 네, 그렇죠. 하우스 푸어 난리 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상한 그러니까 예산 짰을 당시에 생각했던 경기 전망 경제 전망보다 실제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세금 네. 안 거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현상 구조적인 현상이 있는데 네.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전망의 어떤 실패를 생각하더라도 네. 그 세금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세수 그 정부 수입이 줄어든 얼마나 미달된 폭이 예. 그 약간 좀 표를 한 개가 보면 표야, 네. 표동장. 이거 맞나요? 예. 어디 또 있지? 아,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았어. 저기 2000 아, 요거 좀 드리세요. 예,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06년 이게 서편 저거 말고 다 예, 다음 표면 그 다음 표요. 그 다음 표 예, 예. 예. 보면 이제 여기 수입 지출이 나오는데 예. 수입을 보면 수입은 무슨 뜻이냐 여기 수입 옆에 예산 372조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2012년 8월에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거죠. 예. 372조가 돌을 것이다라고 예. 예상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들어온 세금은 351조밖에 안 돼요. 아이고 20조가 구멍이 난 거죠. 그냥. 네. 예. 20조 구멍 나버린 거죠. 이렇게까지 보통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지출을 보면 네. 원래 그 342조를 쓸 수 있게 짰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데 예, 예, 예. 결국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337조밖에 못 썼어요. 돈이 안 들어와서. 예,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예. 굉장히 힘들어지죠. 잘못했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조금 아까 막 경기 전망에서 또 실패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요 앞에 있는 표 잠깐만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2008년, 7년 때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재정을 열심히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경기 대응을 해야 되니까 바꿔 말하면 재정 건전성은 되게 악화됐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적자도 늘어나고 네. 국가 채무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임기 말쯤에는 이 재정 건전성도 나중에 회복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좀 네. 어려운 개념이어서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여기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예.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2007년이 이제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데 그때는 흑자였어요. 6조 8천억이나. 네. 근데 2008년부터 11조씩 뭐 그다음에 43조, 13조, 13조씩 이렇게 적자가 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보면 적자를 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온 것보다 많이 굉장히 썼다. 경기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들어온 것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많이 쓴 거죠. 썼는데 이제 이 임기 마지막 해 때는 최소한 우리도 나중에는 경기가 많이 회복됐으니까 재정 관리도 잘했다라는 것을 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거 앞에 표 잠깐 다시 보면 2013년 예, 2013년 표를 보면 예. 그 재정 수지를 그 2012년에 편성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 적자액이 예산에선 4조 7천억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상을 하죠. 예. 그 전에를 보면 2012년에 17조나 지금 적자가 난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 다음에 4조를 확 줄 거다. 우리 마지막엔 결국은 네. 적자 재정 그동안 했지만, 네, 그렇죠. 마지막에는 네. 다 살려놨어. 그리고 우리 그리고 나서 잘 넘겨준 거야. 임기 끝내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어땠냐면은 2013년에 적자가 21조나 나타나요. 이 갭이 너무 크죠. 이 차이가. 여기서 보면 아까 경기 전망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이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의 주체와 실제 운용의 주체가 다름으로써 이해가 다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네. 그러면 그러면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저희가 내년에는 적자를 그리 많이 안 보는 균형 예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돈 많이 쓰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돈을 적게 써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쓰고 싶은 돈은 다 쓰겠다고 반영을 해놓고 내년에는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균형 예산 맞춰집니다라고 발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나중에 추궁은 이렇게 세수 안 쓰게 만들어 왔어 그러면 그렇죠. 아이씨,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 이렇게 할지언정 그러니까. 예산은 발표 때까지는 우리 내년에 균형 예산 할 거예요라고 하든 적자 예산 할 거라고 하든은 기재부 공무원 마음이네요. 예, 그렇죠. 그게 기재부 공무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 정권 정권의 뜻이든 간에 어쨌든 뭐 언니 전망에 의존한 구조인데 결국 세수 전망. 세수 전망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그거 너무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걸 봤어. 그러니까 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반대로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 기재부 니들이 고관직이지 뭐 뭐냐? 야 내년에는 적자 재정해. 세수 들어오는 것보다 한 30조 더 쓰자. 라고 그렇게 짜와. 그러면 기재부는 나라 돈을 안 쓰고 싶고 아끼고 싶으면 예 저희가 그럼 내년에 400조 쓰겠습니다. 각각께서 30조 더 쓰라고 하셨잖아요. 내년 세수 전망이 370조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드리고 내년에는 420조 정도 세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야 작년에 왔던 기재부 국장 들어와봐. 너 지금 적자 재정 짜라 그랬는데 세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돈을 안 쓴 걸로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럴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정황들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한 해 예산이 이제 전 한 해 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한 3% 내외였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해부터 8%씩 늘리거든요. 팍팍 늘려요. 그럼 보통 돈을 많이 썼으니까 적자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첫 해에 보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8년을 보면 더 걷었어요. 세금을 세금이 더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나라 돈이 남았어요 그때. 남게 됩니다. 그 말은 세수 전망을 축소해서 한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축소했는지 하여튼 제가 예상을 보수적으로 했는지 그런 어쨌든. 거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이제 이진우께서 말씀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산은 2018년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걷었다 남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2019년 3월에서 4월에 확인이 돼요. 결산해야 되니까. 근데 그 2018년 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2017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정부는 이렇게 말해 돈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그만큼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는 확장 재정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2019년에 가서 보니까 그 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 알고 보니 돈도 많이 걷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장적 재정이다. 이건 이번 정부는 너무 뭐 확장적 재정 쓴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뭐 더 썼습니까? 아니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는데 결국 확장적 재정이냐 아니냐는. 전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네요. 거의 결과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걸 보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부 같아. 무조건 많이 쓰자고 할 것 같아. 기재부 공무원 누군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권 잡으신 분이니까 말은 들어야지. 그러면 야 우리는 세금이 300조 거치면 우리는 400조 쓸 거야. 우린 많이 100조씩 더 거칠 거야. 많이 쓰는 정부야. 라고 하면 기재부 공무원은 한 400조 정도 세금이 들어올 것 같아도 각하 이번에 내년에 300조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400조 써. 그럼 400조 써. 알겠습니다. 400조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0조 썼는데 그 다음에 세수는 400조가 들어오는 거죠. 야, 그러면 그렇죠. 이거 예산이 나올 때 세수 추계를 잘 봐야 되겠네요. 세수 추계가 예전이랑 어떻게 달라서 보는지 그렇죠. 지금 경제 성장률 예상하는 것보다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는지 그렇죠. 혹은 소극적으로 했는지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걸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제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에
그 들어올 수입이 정부가 네.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은 6%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6% 정도 세수가 아, 그러니까 세수가 그러니까 예. 세금 플러스 보험료까지 네. 4대 보험까지 합해서 예. 그 정도 받더라고요. 예. 근데 내년에 성장률이 지금 한 4% 후반 정도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많이 그러네. 걷는다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경기가 빨리 좀 더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는 거기도 하지만 네. 아 이거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게 2021년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세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2년 연속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현상이긴 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막 오르니까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뭐 취득세부터 뭐 네, 그렇죠. 양도세, 뭐 네. 상속세 이런 거 많이 그렇죠. 들어오죠. 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정부 전망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이듬해죠. 2023년부터는 그 수입이 많이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예상으로. 굉장히 줄 거라고 갑자기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 내년에 이 수입 전망을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네. 그 이번 예산안 규모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즈음에 예. 발표 있기 전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야, 이 정도 해서 되겠니? 지출 좀 더 늘려야 돼. 적극적으로 늘려야지. 더 늘려야 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보도 나왔고. 보도에 따르면.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관료들 입장에서는 지출을 올려야겠죠. 네. 네. 올려야 되는데 수입은 수입보다 지출을 더 올리니까 그만큼 수지 적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거 끌어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상하자. 내년에 이렇게 적자 예정 푼다고 하면 예. 대통령 더 쓰라고 하고 예. 수입은 이거밖에 없으면 예. 이 갭은 후손들의 부담이니 뭐니 예. 분명히 예. 야당이 그렇게 공격할 예. 것 같으니 예. 내년에 세수도 높다고 하자.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쓸 수 있는 테크닉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수 전망을 좀 더 낙관적으로 하는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100조를 쓰겠다고 쓰더라도 예. 실제는 80조밖에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네. 예산 일정을 예컨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짓는 어떤 예산 사업을 만들더라도 네. 그게 1년 내에 다 못 짓게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산 불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용액을 키우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네. 결국은 나랏돈 아끼고. 아끼고. 예, 네, 그렇죠. 지금 또 뭐 2차 추경 편성을 했지만 지금 예산 그 지출 그 불용액이 많이 커질 거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라 살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건전성을 좀 더 생각해야 될 테고.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예 이게 확장적 재정이냐 아니면 보수적 재정이냐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개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얼마를 걷느냐고 가정한 거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냥 이 돈을 우리가 예산할 때 그냥 좋은 제대로 된 데 썼느냐 안 썼느냐의 예산이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결국 중요하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그 금액은 안 중요한데 수입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밑에 가정 자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서. 좀 애매하다는 그래서 네. 보통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후적으로 결산 데이터를 보면서 그의 재정이 얼마나 확장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이 되죠. 그리고 너희 예전에 그렇죠. 이런 것 같아. 예,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김경락 기자가 예상하는 대로 내년 세수가 약간 좀 과하게 예상된 것 같다는 말이 네. 현실화된다면 내년에는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고 예. 그럼 돈 쓰기가 어렵겠네. 그 말은 계획대로 쓰려고 했던 돈을 못 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될 수도 추경을 있고 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국채 발행이 많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금리 올라가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차기 정부인 사람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예.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죠. 예. 하려면 이건 다시 또 편성을 해서 국회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정당이 뒤를 잇는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되면 그나마 낫겠죠. 다수당이니까. 183석이 다수당이 되지만 반면에 상대당인 사람이 되면 네. 정말 난감할 거예요.
국회에서는 예산 국회에서 통과 안 해주지. 통과 안 해버리면 아. 세금 안 거치지. 네, 그렇죠. 아 그러네. 네. 이런 부분에 좀 아, 그럴 수도 있다. 리스크들이 아. 있죠. 아. 몰라 네. 그렇다고 우리 누구 찍으라는 얘기 아닌가. 아,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아. 사실은 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인수인계라고 하나요? 어떤 예. 조직이든 이제 부서장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를 잘해야 잘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과거 같은 당이든 아니든 간에 예, 예. 예, 그게 참 담임제니까요. 어쨌든 예, 그런 어쨌든 담임제니까 이제 예, 최대한 자기가 끝이니까. 있을 때 유리하게 많이 만들려고 하고 예, 예. 예. 그런 점이 있죠. 아. 인수인계를 해주려면 기록을 다 줘야 되는데 네. 기록 주다 보면 또 전임자를 또 이렇게 좀 해야 또 본인이 또 뜨기도 하고 하니까 네, 막 그렇죠. 어디 절에도 보내고 막 네. 어떤 뭐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네요. 툴 중 하나고 네. 의미가 있는데 반면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 그만큼 야. 불연속적이고 아. 그런 면이 있다 불안정한 측면이 아. 있다고 봅니다. 아. 이 얘기는 김경락 기자님만 아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웬만한 기자들은 다 압니까? 웬만한 기자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왜 이런 건데 네. 신문에 보도 안 해주지 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두 개 다 딥브리핑이 되고 그러네요. 네, 오늘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아주 원래 백브리핑이 뒤에서 네. 하는 브리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좀 길게 해. 뒤, 잠깐 뒤로 갑시다 하는 이유가 야, 앞에서는 이렇게 할 얘기 이거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야. 그런 뜻이죠. 네. 네. 아, 네. 자,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김경락 기자님 저희가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듣고요. 또 다음번에 재밌는 거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